이거 뭐야 씨. 동물농장 게시판 보고 있었거든? 이게 씨발 뭐야. 강아지가 정상수래. 딸 이름이 정상수야.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사람 같아. 입술도 그러고. 근데 진짜 강아지네. 몰라. 나도 카페 댓글이 왜 저런지. 미친놈들 한번 싹 다 정리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다들 그 저게 미친 거야. 그 드립에 미친 거야. 나는 안 저래. 아, 그리고 요즘 카페에 좀 많이 들어오긴 하네요. 예. 네. 와, 어제만 해도 50만 명. 많긴 많아. 저게 갑자기 급성장한 계기가 뭐냐면, 물론 내가 뭐 방송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유 게시판 없애고 나니까 그렇게 저러게 된 거예요. 자유 게시판 팬들끼리 사담 나누는 거, 그거 없애고 나니까는 딱 정말 깔끔한 커뮤니티로 변했더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자기 없을 때 다들 반대 많았잖아. 난 나의 어떤 하루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좀 남기고 싶다, 카페에다가. 그럼 SNS를 해야지. 내 하루에 어떤 넋두리를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의미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정모를 또 하잖아? 뭐 갈비를 사준다고 치던 뭐라고. 근데 너네끼리 혹시라도 존모 갈까봐 난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돼. 그게 좀 걱정돼 진짜로. 존목질 할까봐. 이게 여러 번 영화 보고 그러면 이제 안면도 트고 그럴 거 아니야. 또 오셨네요. 아 형님 이번에 방송 봤는데 저 시간이 나가지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저랑 같이 있다 형 같이 보세요. 옆자리 예약돼 있어요? 아니 옆자리 없던데요? 이러면서 약간 정모하는데 전모 당연한 거 아니야? 대구 코박이들 모여라. 아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설마 그 친구들은 내가 관리를 하잖아. 아 양카 새끼들 조합해버리고 싶다 진짜. 양카 헌터 없냐? 어쩔 도삐 저쩔 지은 뭐 고대로 빈뽕. 내가 관리를 하잖아 그 단톡 같은 경우는. 그 여자가 없어.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발이 목적이야. 우리 다른 거 없어. 그냥 일 끝나고 뭐 오늘 세차나 한번 할까?
예, 형님, 나와. 저기 그냥 세차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담배 한 대 피고. 끝. 그게 끝. 정무 자체가 좋아한 목이야. 근데 대우나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냥 쳐내면 되지. 그치. 근데 영화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네. 나중에 여러분들께 존목질할까봐. 코박이랑 코순이랑 눈 맞았다가 사고 나면은 그런 경우 있었지. 예전에 열혈팬끼리 사겨갖고 헤어졌다고 별풍선 환불해달라 그러고 집 앞에 찾아오질 않나. 근데 그것도 한 10년 전 일이지. 그땐 내가 너무 물렀지. 사람이 강단이 없었지. 코박이랑 코순이랑 이어주는 컨텐츠 고고라고 하는데, 코순이들이 날 좋아하지 너네를 좋아하겠니? 냉정하게 얘기할게. 코순이들은 날 좋아하지 너네를 좋아하지도 않잖아. 아니잖아. 형만 조심하면 돼, 시이바라. 아, 그럼 코순이들한테 물어볼게. 코순이들 진짜 코박이한테 소개받고 싶어? 널 좋아해봤자 돈목적이지 뭐. 어? 아니 아니, 코순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 대답하지 말고. 그치? 알파메일의 자신감이란 정말 본 받아야겠다. 이야, 무지야. 내 오빠 하는 새끼들 완전 게이들이네. 싫대. 코박이들아. 꿀이 쟤는 여자애네. 코순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의자왕 마냥.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영화 보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내가 새로운 취미가 생겨야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취미로. 열혈 호구 멘톨좌 좀 소개시켜주세요, 오빠. 비키니 방송 드베제. 마라탕 정모? 좀 아닌 것 같아. 아로마 동호회. 근데 형 여자 팬들이 왜 는 거야? 뭐지? 여자 팬들? 뭐 쟤네들도 내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야, 늘었어 오히려. 아, 진짜로 늘었어. 형 근데 시청자 곱하기들 비율이 형 95% 이상인 거 알지? 아니야, 95% 아니야. 많이 늘었어 여자 비율. 뭘 늘어 늘긴. 아니 진짜 늘었다니까. 엄마 아이디. 보통. 그래? 보통.
입금 덕해줘. 고맙습니다. 썸네일 출동맨님. 지금까지 태훈이 너가 본 코순이 인연들 그게 전부야. 안 늘어서 줄었지 늘면 이상한 거지. 넌 왜 현실 부정하니 멘토라. 11명 중에 여자가 3명 나온다? 파워레프트 고맙습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코트를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 다 비정상인가 보다. 그러면 누가 널 좋아하냐? 그러게, 누가 날 좋아하냐? 정상적인 여자면 형방송 안 보는 거는 알지? 그래, 정상적인 여자가 없나 보다. 오늘 하품 좀 많이 하네. 미안하다. 복귀 딱 그거라서. 한번 질러주세요. 아, 술! 웅짤 잘 만들었네. 가요. 3시 30분. 오늘 또 똥게임 모르겠다. 그냥 방송 흘러가는 대로 하자. 흘러가는 대로 가자. 그게 좋아. 약발 할 거야. 천천히 할 거야. 근데 약발하고 똥게임 시키요. 인생이 외롭다고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제사 여친이 숨 키읔 방송 시작하고 벌써 6명째. 너 하고 싶은 거 해. 외롭다고 지랄하는 거? 나간 녀석 빨리 다음 컨텐츠를 대용해라. 점프 영상 업로드 시간 6시쯤만 가요? 미리미리 올라갑니다. 요즘 미리미리 올라간대.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저분이 그 풀영상에 그 썸네일 출동맨이라 해가지고. 아, 만두? 댓글 맨날 달았다. 그래, 쟤는 되게 잘하더라. 면도기 브라운 면도기 브라운. 브라운 면도기. 페이커가 광고했어요? 그랬어요? 몰랐어요. 아하, 다음 주에 어디로 갈까? 여행을 혼자 가야겠지?
제주도는 날 잡고 가야 돼요. 제주도는 날 잡고 가야 돼 진짜. 배 들어가는 시간, 배 나오는 시간,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100만 원 이상 나가지. 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월남전 때 사온 브라운 면도기 아직도 작동잘하더라. 리으리응 잘 만듦. 아니 근데 바이크를 가지고 제주도를 들어갈 거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으로 50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차라리 그 돈이면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아? 굳이 바이크 타면서 개고생해 가면서 돈 써가면서 그게 뭔 개짓거리인가 싶어. 제주도 인천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바이크 실어 갖고 가는 게 그게 비용 24만 원이야. 말이 안 되잖아. 현도가 24만 원이었어요? 왔다 갔다 23만 원. 아 이거 한번 가는데. 그치, 편도죠. 그럼 왕복 50이네. 그래. 왕복 50이라니까. 최군이 나랑 여행 가고 싶다 그랬다고? 진짜? 방송에서? 나랑 여행 가서 뭐하노? 방송 꺼놓고 가면 재밌겠다. 방송 켜놓고 가니까 재미없지. 그러면 척척해야 되잖아. 어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코트님은 최근에 없으면 어쩔 뻔했음. 돈 메운 너는 뭔 소리냐 그게? 야 나 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쟤 그냥 블랙하면 안 될까 얘들아? 나 쟤 진짜 싫어. 야 돈 메워 너 말 좀 해봐라. 야 너 방송 왜 보냐 너는? 야 난 진짜 네 싫다. 돈 메우나 통메운에서 블랙당에서. 일단 나만 아니면 돼. 형 너무 엄격해. 건빵도 사랑해줘. 아니 건빵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블랙 넣자. 되게 불쾌하게 말을 해. 제발 저색이 블랙 기억이여. 방송 오래 봤던 애들 알 거야. 나는 쟤가 쟤 채팅 칠 때마다 좀 불쾌하게 얘기하더라고. 얘가 좀 음침하다 그래야 되나? 음흉하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쟤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채팅만 봐도 막 굳이 막 싫은 말 붙여갖고 안 해도 딱 보면은 음침한 애들이 있어. 음흉하고. 역행방에 그런 애들 존나 많잖아. 알아? 난 채팅 안 치지. 돈메운이는 어떻게 뭐 내 팬인 것 같긴 한데 뭐 어떡할래 너. 응? 돈메운아 그냥 보지 말자. 우리 서로 피차 안 맞는 것 같은데. 너 블랙헤드 볼 거지?
매우나. 블랙해도 저런 애들은 볼 것 같아. 나는 블랙 할 때 어떤 의미로 블랙 하는 줄 알아? 아, 진짜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 의미로 블랙을 한단 말이야. 카페도 마찬가지고. 엘프야. 예? 블랙해라 이제. 그 내가 블랙한다는 의미는 진짜 안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진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안 푸는 거야. 죽어도 오지마. 공연 99개 쏘고 패닉으로 바꿔라. 어차피 또 와. 또 오겠지. 하... 피곤하긴 하다. 매일같이 7시간 어떻게 방송했을까 내가. 어. 아니야, 미리 끄겠다는 건 아니야. 아니 절대 절대. 약벌망 해야지. 갑시다. 말 나온 김에. 네. 아이 뭘 주무세요 해요. 방송할 수 있는데 오늘을 버텨야 이제 내일부터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지. 아 저 프로입니다. 열심히 할 땐 해야 돼요. 아플 때 빼고는. 저 친구 와서 할 말이야? 형 아팠지? 알았어. 아 잠도 많이 잤어. 근데 이제 7시간 한다는 게 쉽진 않지. 네. 그거 아프지 마라. 응? 잠깐만. 이것도 꼬였나? 왜 소리가? 아 이거 이어폰을 안 꽂고 있어. 바보네 나. 병신 새끼네 나. 아 이어폰을 안 꽂아놓고 고장 난 줄 알았네. 이어폰을 안 꽂고 있었어. 아 완전 병신 새끼였네. 뭘 시간을 끌지 마. 뭘 내가 시간 끌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네. 성지구식 블루투스래. 토큰을 왜 재설치하지? 뭐 패치했나? 리남의 2 나왔다 해라 씨발. 야 리남의 나 한지가 언젠데. 어 작년에 했다 리남의 2를 이 사람아. 벌써 1년 됐구나.